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후 4시 2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그 사회에 이름 있는 저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래요. 100년 내에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다래요. 나는 거기에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민족이 분단이 된 게 70여 년 정도 됐다래요. 그럼 70년이면 거의 뭐 100년이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0년이 되는 거죠. 그 이제 100년 내에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통일이 안 되면은 100년이 넘어가면 왜 통일이 안 되는가? 이 핏줄만 한민족이다 뿐이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갈라져서 분단이 돼서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활하는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면도 달라지고 생활 그 풍습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이제 자유민주라는 그런 자본주의 형태의 자유민주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그 공산주의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사회주의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주의도 아니고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계속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그러는 왕권 정치를 한단 말이죠.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왕권 정치를 봉건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체제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사람과 봉건 왕조 체제의 통치를 받는 북한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나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내에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은 그 계층에서는 통일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왜 하느냐 그냥 이렇게라도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란 건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을 위한 통일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살다면 이렇게 분단이 돼서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살다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조급하게 통일을 위한 통일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 결론은 그겁니다. 100년 내에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지 연방제 통일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 김일성이가 그 미국의 그 레이건하고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하고 회담할 때 그때 그 김일성이가 편지를 써가지고 고르바한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소련 측에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편지를 레이건 대통령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뭔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 편지에 김일성이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그 한반도는 그 고려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 통일을 해두고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도 아니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그다음에 이제 중립국 형태의 고려 연방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뜻 들으면은 참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니 싸우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연방제를 연방제 통일을 할 수만 있다면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평화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건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불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연방제 국가가 많습니다. 우선 미국을 공식적인 그 국가 명칭이 뭐죠? 미 합중국입니다. 아, 미 저 아메리칸 합중국이에요. 미국이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슨 국가입니까? 연방제 국가입니다. 뭐 52개 주가 이 연방으로 묶인 연방제 국가예요. 그것뿐입니까? 캐나다. 아니 캐나다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영국. 영국도 연방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보십시오. 캐나다, 미국, 뭐 영국 이런 선진국들이 다 연방제 국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연방제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 할 수만 있으면 연방제를 하는 것이 좋죠.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전쟁을 하지 말고 연방제를 해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연방제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왜 그럼 북한과 남한이 연방제를 할 수가 없느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첫머리에 그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민주라는 말을 대한민국만 민주국가라고 민주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자기네가 민주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자기네 북한이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북한의 공식 국가 명칭이 뭐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한도 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북한도 민주주의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도 공화국이란 말을 쓰고 북한도 공화국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어느 탈북자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오니까 아니 대한민국도 공화국이란 말을 사용하더라 이거요. 아니 공화국이란 말은 북한에서 김정은이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도 오니까 공화국이란 말을 사용을 하더라. 야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말을 쓰는구나. 진짜 같은 민족이로구나. 이런 것을 실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고 대한민국도 공화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화국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생각하는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공화국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 공화국이란 말이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민이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삼권이 분립되는 나라. 그러니까 삼권이란 건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 사법권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짜 공화국다운 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이 정권을 교체하잖아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렇게 국민의 투표를 해서 정권을 뺏기도 하고 정권을 교체시킨단 말이죠. 그러고 대한민국이 입법은 뭡니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또 어디서 합니까? 사법부.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그런 데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제대로 된 공화국이죠. 국민이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뭐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는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민주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도 사용하고 북한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민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우리나라 헌법 제2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1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제1조고 제2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에도 민주라는 말을 씁니다. 민주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민주하고 뜻이 달라요. 해석을 달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민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북한에도 민주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 민주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북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이 이 민주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게 국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것이 민주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럼 북한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한 줄 아십니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이 민주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화국. 그건 민주라는 용어뿐만이 아니고 이 공화국이란 용어도 대한민국에서도 공화국이란 말을 쓰고 북한에서도 공화국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화국이란 용어를 해석하는 것하고 북한 사람들이 공화국이란 말을 해석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봅시다. 민주, 뭐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말을 똑같이 북한에도 씁니다. 대한민국에도 쓰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 공화국이라는 거는 하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 공화국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용어부터가 용어를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연방제가 가능하려면은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용어를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그런 용어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때 그럴 때 연방제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겁니다. 가치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나요?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어 자체를 이 말 자체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꼭 북한도 민주주의란 말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우리와 똑같이 해석을 한다면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연방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북한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북한은 노동자 농민의 계급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방제를 하려면 말이죠. 연방제가 가능하려면은 이런 용어들을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 그 길이는 이런 용어를 공화국이다,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용어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나라끼리는 연방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똑같은 뜻으로 해석을 한다. 아니 그렇다면은 북한과 대한민국의 연방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는 못하죠. 완전히 북한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방이 좋죠. 보세요. 세계 선진국들이 다 연방국가입니다. 미국도 연방국가죠. 캐나다 뭐 영국 다 연방국가입니다. 아, 연방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연방이 가능하려면은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이겁니다. 생각이 같은 국가끼리 연방을 하는 것이지. 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공화국하고 북한이 얘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은 말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연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남북 간에는 연방이 불가능한 겁니다. 전번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임동원이라는 분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보문고가 거기서 이제 책을 출간하는 그 기념회를 가졌단 말이죠. 그 기념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이제 출간회계 뭐 축사 같은 걸 보내나 봐요. 축사 같은 걸 보내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축사를 보냈다래요. 자금의 그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하고서는 남북한이 계속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북한과 이렇게 화합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긴장을 높이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남북 연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연방이나 연합이나 물론 아주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간다면은 연방하고 연합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본다면은 연방과 연합은 비슷한 의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똑같이 되풀이되는 얘기지만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연방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연방도 불가능하고 연방을 한다고 해서 그 연방이 제대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는 것이죠. 당장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연방이 되려면은 이 자유민주공화국이란 그 용어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해석을 해두는 겁니다. 그럴 때 연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방이라는 건 원래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